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m Dr. Kim for lunch on multilingual cafe channels. 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は다국어 채널을 저 운내시띠로 저 김학사 です。晚上好，我是经营多위종 카페 팅 핀다오 더진 보스. Bonjour, je suis le docteur Kim. Qui dirige un café multilingüe? Buenos días, soy el doctor Kim, que dirige el canal de café multilingüe. Bon día, mi nombre es doctor Kim, que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Buongiorno, soy el doctor Kim, que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Doble utras, es el doctor Kim, que ha visto el mundo y ha visto el canal de café. Guten Morgen, ich bin der Dr. Kim. Der eine muss fragen, der Kaffee kann er betreiben.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네이버 글로벌 회화의 한영에서 1 기본 표현에 오늘은 2-2 부탁 요청 수락 거절에서 오늘은 수락에 관련되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장 기꺼이 도와드리죠. I'd love to help. 알겠습니다. Okay. 할수 있는 한 해볼게요. I'll do my best.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Call me anytime if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대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물론이죠. Sure.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법 설명을 하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어, d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게는 io,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어순을 한번 보면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d love to help is. I'd love to help is. 영어와는 사실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영어에 대한 도와준다는 I'd love to help를 한국어로 의역으로 그냥 기꺼이 도와드리죠. 이렇게 문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도와드리죠니까 사실 동사는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죠.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한번 보면 I가 주어가 되고 love to help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고적으로 would like to plus 동사 원형 RV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그리고 would love to도 마찬가지입니다. to 동사 원형 뭐는 하면 뭐뭐를 몹시 하고 싶다. 뭐뭐를 몹시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몹시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노트북 화면에다가 지금 글씨를 쓰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악필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d love to help.
저는 돕는 것을 몹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d love to help.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분석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역이 되어 있는 경우에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최대한 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I가 S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 one's best 동사가 되겠습니다. do one's best 하면은 수고로 최선을 다하다 하죠. 최선을 다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다 다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ll do my best.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볼게요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장 자체로 이렇게 의미가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주어가 생겼겠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이니까 필요하면은 동사가 되고 도움이니까 오가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you가 생략되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부탁하세요니까 동사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제든은 여기에 영어는 anytime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Call me anytime. 이제 call이 V죠. 그 다음에 me가 O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락하세요. 언제든 부탁하세요. Anytime. 언제든지. If는 가정법이죠. 만약에 S가 되고 need가 V가 help.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필요하면은 동사고 도움이 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you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려주세요. 이건 알려주세요. 위에는 부탁하세요고 밑에는 알려주세요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Let me know니까 let이 V고 me가 O, know가 OC가 되겠습니다. O형식이네요. 그죠? 즉, 저에게 알려주세요. If you need help, you가 S가 되고 need가 V, help가 O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장이. 그 다음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이것 좀 이것도 위에 문장으로 조금 문장의 형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죠?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보면 영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그러니까 you가 s가 되고 give가 v가 되고 me가 io a hand 이하가 d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직역을 하면 손 좀 빌려줄래 이 말이겠죠. 그죠? With this 이 일에 이 일에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면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도 생략되어 버렸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목적어도 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좀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보면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 give me a hand 이렇게 보겠습니다. give me hand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니까 이것은 with this 되겠습니다. 그죠? with this 이렇게 그래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이죠. sure 그죠? 이렇게 그대로 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문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으시고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 기꺼이 도와드리죠. I'd love to help. 알겠습니다. Okay.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I'll do my best.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Call me anytime if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대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물론이죠. Sure. 예,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대화 맡아. 再见. A bientôt. Espero poder ver-nos outra vez. Vamos encontrar-nos outra vez. Arrivederci. Isso obedimos-a. Mas chumneste mai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